자, 여름 다운번에는 42개의 경기도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도 분당구, 성남시 분당구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차이값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주 재미난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딱 보면 뭡니까? 아, 이 애들이 조작했구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어김없이 22개의 분당구 산하에 있는 동에서 모두 다동 단위별로 사전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 플러스 값을 자랑합니다. 어김없이 국민의힘은 22개의 동에서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100%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를 두개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4.2% 큽니다, 수치가. 여기는 뭐 어느 동이 이렇게 조작을 심하게 했습니까? 순회 3동 플러스 10.1%네요. 순회 1동 플러스 9.4%. 뭐 이거는 더 명확하네요. 수원 경우보다도. 분당구에는 더 명확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크기가 아주 큽니다. 분당구에. 플러스 값이 1%에서 10%까지 분포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경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심하게 조작한 지역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게 여러분들 왼쪽이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지사 선거입니다. 좌우 대칭에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크기가 꽤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에서 10% 정도 배치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0%에서 마이너스 9%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이 2020년도 4.15 국회의원 선거, 조작이 비교적 덜했던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가운데서 정읍시 고창군 전라북도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됩니다. 수치가 아주 작죠. 이게 조작이 안된 지역입니다.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적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성남시장 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성남시장 선거입니다. 여러분 보시더라도 이제 뭐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22개의 성남시에서 뭐 여러분들 한 4개 정도가, 5개 정도가 나왔지만 거의 뭡니까? 예, 이게 성남시 그림입니다. 좌우대칭이잖아요. 좌우대칭이잖아요. 성남시는 조작을 좀 많이 했네요. 근데 이 조작이 5.1%, 4.2%, 8.9%, 8.7%. 성남시는 비교적 변별하기 아주 쉽네요. 그러면 얼마나 훔쳤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 분당구의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도 정확하게 조작 프로그램의 실체가 발견된 겁니다. 김은혜 후보는 자기가 받은 사전 득표수 47,435표에 10%인 4,743.5지 않습니까? 5를 반 올림해가지고 4,744표를 훔치는 겁니다.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는 404표에 30%, 121표. 강용수 후보는 642표에 절반, 50%인 321표를 훔친 겁니다. 이 표수가 전체가 다 5,186표입니다. 김동영 후보에게 5,186표를 쑤셔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에게 그 표수만큼 다 빼앗은 겁니다. 김동영 후보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실제로 39%밖에 득표를 못했는데 뻥튀기를 해가지고 45%를 사전투표 득표율을 만들어준 겁니다. 김은혜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8%를 득표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개가지고 53%로 내려앉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작업을 한 겁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민주당의 김동영 10만 4,212표, 김은혜 14만 569표, 정의당 황순식 1,266표, 강용석 2,671표, 김은혜 후보가 약 4만 표 정도 승리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딱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에 발표된 딱 자료만 보더라도 아주 그냥 기분이 이상합니다. 당일 득표율이 40%인데 김동영 후보가 사전투표율 45%입니다. 이건 조작이죠. 김은혜가 당일 투표에서 58%인데 사전투표에서 53%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소위 이야기해서 중앙선관위에 발표된 그런 사전득표수가 다 조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득표율이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 4번이 중요하죠. 4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후보별 사전득표수가 조작된 것을 확인하고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 진짜 사전득표수를 후보별 구한 겁니다. 김동영은 가짜가 사전득표수가 4만 표인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3만 4천 표입니다. 김은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인 가짜가 4만 7천 표인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5만 2천 표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황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가짜 사전득표수가 404표인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525표입니다. 강용식은 가짜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사전득표수 642표인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963표입니다. 4번과 5번을 더해가지고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김동영 9만 9,026표, 김은혜 14만 5,313표, 황순식 1,387표, 강용식 2,992표. 4,000표 정도 차이가 났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구해보니까 여러분 얼마가 났습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네요. 14만 표하고 9만 표 차이니까 5만 표 정도 차이가 난 거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그냥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장난질을 친 겁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중앙선거관의 선거 조작을 누가 했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누가 했습니까? 전산 조작을 중앙선거관련에 한 거죠. 그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박찬진 씨지 않습니까? 장관 됐습니다 어제.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은 표가 남아가 쌩 야단을 칩니다. 표가 안 맞습니다.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은. 여러분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 표가 맞지를 않습니다. 개수 조정을 심하게 해야 됩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보면 뭐 150, 뭐 이렇게 180을 다 개수 조정한 게 나오죠. 표가 안 맞습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은. 왜? 다 동말라. 동마다 이렇게 반올림을 해야 되고 또 실물 위조 투표지를 막 쑤셔 넣으니까 예. 그리고 막 선거는 뭡니까? 광역단체장 선거해야 되죠. 보궐 저 국회의원 선거해야 되죠. 뭐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해야 되죠. 광역시 의회 의원 선거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대충 쑤셔 넣으니까 마지막에 표가 안 맞는 수치가 엄청 큽니다. 얼마나 이름 큰 거 하니까 104표나 남습니다. 104표가 남은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데이터를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가 104표가 많은 겁니다. 이걸 전산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4표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걸 보시면 되죠. 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가 10만 4,254표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진짜 득표수를 추정한 것이 10만 4,212표, 42표가 남는 겁니다. 선관위 자료가 42표의 표가 남는 겁니다. 김은혜 후보는 53표가 남습니다. 강용수 후보는 6표가 남습니다. 다 합치게 되니까 101표입니다.
거기다 무효투표 3표까지 합치니까 104표가 남는 거다. 플러스 104표. 플러스 104표가 남으면 전산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왜 이 표가 남는지 본인들도 잘 모를 겁니다. 이걸 이제 처리해야 전산 작업이 완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104를 제로로 만들어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04표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제로로 처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초록색은 다 뭔 거 아니까?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진짜를 추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에 박스를 보시게 되면 맨 밑에가 우리가 첫 번째 본 예상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예상 득표수하고 진짜 득표수 추정치하고 착하게 일치합니다.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뭘 이야기하냐? 선거 데이터의 규칙성을 정확하게 찾아냈다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의 규칙성을 정확하게 찾아냈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의 규칙성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찾아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확실히 잡아냈다는 겁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어떤 조작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냈는지를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잡은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 표가 이제 제야 전문가가 작업하면서 이제 찾아낸 그런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직관적으로 부정선거를 변별하는 겁니다. 위에는 중앙선거관리의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의 자료. 그러니까 김동영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에 중앙선거관리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사전투표를 63장이나 받았다. 득표수가 63장이다.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 투표 득표수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55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뻥튀기를 했다는 거죠. 김은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에 발표한 당일 투표 대비 사전투표지 매수가 51장이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56장이었다는 겁니다. 빼앗긴 거죠.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에 발표한 당일 투표지 100장당 47장의 사전투표지를 받았다고 봤는데 사전득표를 했다고 봤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61장인 겁니다. 표를 빼앗긴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 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안 댄 기본소득당의 서태성 후보하고 진보당의 송정주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에 발표한 100장당 사전투표지 41장 전혀 변하지 없죠. 0.41 0.41 진보당의 송영주 0.54 0.54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강용석은 특히 선관위에 밑보였기 때문에 선관위가 여러분들 당일 투표지 100장당 강용석은 사전투표지 32장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우리가 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진짜를 발굴해보니까 복원해보니까 47장이나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운 놈들은 다 이렇게 뭐죠? 예, 다 그냥 내려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56장인데 51장 김은혜 정의당은 61장인데 47장 사전투표지 비율이 그 다음에 강용석은 47장의 사전투표지를 100장당 당일 투표지 받았는데 32장인 거죠. 대신에 이제 대박을 친 사람은 김동영 후보죠. 실제로는 진짜는 55장밖에 없는데 뭘 했습니까? 예. 그냥 중앙선거관리가 그냥 63장으로 그냥 뻥튀기 해준 겁니다. 예. 참. 이걸 딱 보면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성남시 분당구 사전투표 전산조작 분석 결과입니다. 김은혜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
투표 득표수의 10%, 4,744장을 여러분들 도둑질당했습니다.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30%인 121장을 도둑질당했습니다. 강용수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여러분들 절반인 50%를 여러분들 도둑질한 겁니다. 총조작률은 10%, 30%, 50%를 더하게 되면 90%입니다. 5,186표를 훔쳐간 겁니다. 김동영 후보가 5,186표를 더 사전투표 득표수를 투입했기 때문에 실제로 빼앗긴 표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김동영 후보에게 추가된 표를 더하게 되면 1,372표가 되는 것이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결과는 김은혜 후보가 36,357표 차이로 성남시 분당구에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관위의 공식 발표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원상복귀를 한 겁니다. 원상복귀를 한다는 것은 김은혜 후보에게는 10%를 찾아주고 황순식 후보는 30%를 찾아주고 강용수 후보는 50% 찾아준 겁니다. 그러면 김은혜 후보는 36,357표 차이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46,286표 차이로 승리한 거죠. 결과적으로 김동영 후보가 투표 조작에 의해서 9,929표 차이를 절도한 겁니다. 도둑질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가 나온 겁니다.